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27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전히 여름으로 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말들도 컨디션이 많이 풀렸고, 이게 날이 좀 따뜻해지면 말들이 컨디션이 올라옵니다. 제가 말을 타면서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이 겨울에 좀 움츠려드렸던 그런 탄력보다 조금씩 조금씩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단지 좀 문제가 있다면 관리사들, 조교사들 빨리 문제가 좀 부산 역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좀 들쭉날쭉 조금 못마땅한 게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공지를 합니다. 제주가 2경주, 4경주, 7경주, 부산이 1, 4, 6, 8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요렇게 승부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벌써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벌써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오늘 하루 전에 요거 방송 보시고 끝나자마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접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왕 내일 이번 주 경마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오늘 좀 입금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미들롬 없는 그런 편성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이미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주 부산 항상 수요일 9시에 프레시 라이브를 여러분들께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중에서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제주 2경주 믿을놈 없는 혼전인데 그 중에 직전 경주 많이 올라왔던 외곽 선취입이 가능한 8번 마 파천왕을 놓고 한방 아나짜리 제가 한방 찍어 먹는다 그랬죠. 수요 프레시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8번 마 파천왕을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기로 시작하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였고요. 자, 다음 승부처가 제주 4경주죠. 제주 4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오늘 제주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번 경주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기본 능력 잠재력 앞서 있는 7번 마 광명 황제를 가장 세게 보는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메인 승부 7번 마 광명 황제를 주축으로, 요거 직전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백판짜리 추천드렸던 1번 마 검은 맹주와 함께 복승식 25.3배 때려잡았던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드렸던 메인 승부로 한방 잡아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7번 마 광명황제 걸음이 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별다른 센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7번 마 광명황제를 놓고
한방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건가? 자, 이번 사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께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방짜리 제가 노린다 그랬죠. 뭐 2번 명작품부터 4번 동백미인, 5번 전성기, 6번 검은맹주, 거기에 외곽에 8번 막 성산대로까지, 자, 요 정도로 압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이래저래 팔리는데, 자, 요거 7번 마 광명 황제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자, 다른 말 중에 선취구로 하나 타고 올라올 놈, 제가 한 놈 노린다 그랬죠. 자, 7번 광명 황제 놓고 제대로 한 방 찍어 먹는 경기입니다. 제가 요거 900m에서 1000m로 경주거리 늘은 게 변수가 되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 잘 보시고,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구라 상악간방 갈 테니까요.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이자 제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자, 요번 경주가 마필 두수 10마리 출주인데, 어떤 놈이 축으로 팔릴지 아리까리한 그런 경주입니다. 뭐 1번 마 사상최강부터 10번 마 문무태왕까지 여러 두가 팔리는데, 자, 먼저 최근 조시가 상당히 올라온 1번 마 사상최강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자, 승분전 맞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5.5kg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이 있고, 자, 김영섭으로 기승교체를 한 2번 마 특등대부도 안쪽에서 기습 선행 찌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3번 마 흑호화랑이 직전경주 원유일 기수가 많이 뛰었죠. 올라왔던 그런 그림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기본 능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5번마 비양이죠. 부담 중량 60kg를 넘어설 것이냐 어쩔 것이냐, 자,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 자, 6번마 유명세 역시도 3kg 부담 중량 감량에, 직전 경주는 상대 마필들이 셌죠. 제주마 더비였습니다. 웅진황후의 대왕조, 오라드림 이런 마필들과 뛰어가지고 4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편성이 좀 한 단계 내려왔죠. 자, 그래서 6번 마 유명세. 그 외에 뭐 7번 천일수, 거기에 10번 마 문무태양까지도 다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요거 7경주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조철이 축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는 그런 접전성 경주.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딴 놈 몰라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왔다. 자, 요거 한방 걸리면 또 상한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자, 제주 7경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주 2경주 4경주 7경주,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공략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부산 1 4 6 8 그중에 메인 승부는 6경주와 8경주라 그랬죠. 자, 이제 부산 경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일경주죠. 부산 육군 1200 별정의 2형 3세 이하 마필들인데요. 자, 부산 일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경마는 거의가 다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부산 걸로 좀 바꾸고요. 부산 1468이죠. 부산 1. 부산 1468. 그래. 예. 자, 부산 6군 1200 별정 A형인데요. 자, 오늘 부산 경마 달러박스 승부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너도나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투투 코인냐. 제가 뒤에다가 여기다가 노우라고 써놨습니다. 고가의 매니피자마로서 직전 경기에 아쉬운 3착이었죠. 뭐 복귀상으로 보면 무조건 대가리죠 이거. 복귀도 잘 나와있고. 자, 그런데 자, 이 마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때 앞선에 나갔고 전정 경주는 손행 경화바다가 넘어가서 또 앞선에 나갔고 직전 경주는 외곽 2선을 타고 돌면서 호차 3차입니다.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4번마 투투코인이란 마필은 선행을 계속 선행이나 아니면 외곽 2선 딱 물고 흙을 맞아보질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쪽에 뭐 1번 스페셜 윈드, 8번 특급 캠프, 11번 샤카, 7번 프리티참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넘어가거나 압박을 하면은 과연 모래를 맞고 이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구심이 납니다. 자, 승부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번 부산 일경주 4번마 투투코인 놓고 쭉 배당판이 정리가 될 텐데요. 자, 물론 투투코인도 당연히 안고 가는 마필이지만 4번마 투투코인이 부러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올대가리 4번 투투코인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배당으로 또 항구를 하는 거죠. 투투코인이 9번으로 나온다. 4번입니다. 4번마 투투코인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항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부산 첫 번째 달러박 승부 배당판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거 투투코인 놓고 빵꾸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투투코인이 부러지는 그림이면 분명히 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그래서 4번 투투코인 말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과 같이 배당을 또 시원하게 한방 노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항구를 하시자고요. 자, 부산 1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4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는 접전성, 혼전성, 자, 출주도 수는 8마리밖에 되질 않지만 의외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아마도 인기 1위는 페로비치 기수의 4번 뜨거운 만남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분명히 팔릴 겁니다. 자, 이 뜨거운 만남이란 마필은 이게 뭔가 결정력이 없어요. 계속 착승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안말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또 페로비치 기수까지 타가지고 더더욱 인기가 쏠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약한 상대 만난 건 맞지만 계속 한타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4번마 뜨거운 만남을 대가리로 넘는 게 아니고 자, 능력 편차가 별로 없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제번 부산 4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 상단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말씀을 드렸듯이, 경주 거리는 1200이지만, 앞선이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요 말이 선취부로 감아 올리면서 대가리까지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역시 조철의 달라박스. 시원하게 한 거라 분명히 때려 드릴 것 같습니다. 4번 뜨거운 만남. 뭐, 요 놈도 분명히 배팅권에 안고 가지만, 뜨거운 만남이 부러지면서 딴 놈하고 엮여 들어오는 배당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4경주 한구라 뗄수 있는 경주니까 짭짤한 배당으로 한구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부산 6경주, 8경주 메인 승부 두 개. 역시나 달러박스로 오늘 부산 경마는 전부 네 개가 모두 달러박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지져먹는, 자, 부산 6경주 메인입니다. 요번 6경주가 아마도 대가리가 이게 누가 팔일까요? 뭐 직전 경주 착지불량,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4번 함양은 산삼도 있고, 페로비치 기수의 6번 미라클선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승군전이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던 7번 BK 뉴문이 있고, 그다음에 선행 선입 가능한 4번 함양은 산삼이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상승고에가 있고. 야, 요거 1년 공백은 있지만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2번 비스틸리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승군전이지만 5번 최강 큐피드가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또 보입니다. 자, 8마리지만 6마리가 입상권 가능성이 있는, 따지고 보면 이게 극심한 혼전입니다. 혼전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에 과연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갈 것이냐. 2번 비스틀리부터 3번 상승보이, 4번 함양은 산삼, 5번 최강큐피드, 6번 미라클선, 7번 BK 뉴문까지, 뭐 8번 알파어게인도 조금은 팔리겠지만, 자, 요거는 사이즈상 외곽 밀린 거 아니고요. 뭐 1번 스톰투인도 산통으로 출주 공백이 있는 놈, 자, 요것도 뺀다면 나머지 2, 3, 4, 5, 6, 7이죠. 중간에 6마리 가지고 메인 승부를 한방 보는데, 비록 6마리 갖고 승부를 보는 거지만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승부처다. 아마 현장에서 이거 어떤 놈이 인기 1, 2로 갈지 모르는데, 조철이 노리는 말이 백길이 준대길이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딱 걸렸습니다. 요번 경주 편성에 적정거리인 것 같고, 잠재력도 분명히 있는 이런 마필들인데, 아마 4번 함양은 산삼이 대가리 팔것 같아요. 직전에 착지불량 늦발을 해가지고 좀 무리한 그런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4번 함양은 산삼이 팔릴 것 같은데, 4번 함양은 산삼은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전에 착지불량으로 그래가지고 함양산삼 팔릴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노리는 놈하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가시자고요. 부산 6경주 메인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팔경주 메인입니다. 혼합 3군 1800 별정 B형으로 열리는 부산 팔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제가 여기에 레이스포인트에다가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 딱 걸렸다, 뭐 눈에 확 들어오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에 뭐 대차로 낙승이었죠. 2번 마 캄 스트롱이 올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잘 보셔야 될 게, 아무리 대차로 우승을 했어도 너무 대차를 해가지고 이 플러스 2kg 됐죠. 승군전인데 승군전에 경주거리도 1800으로 늘었습니다. 과연 캄스트롱이 직전 경주같이 승군전 혼합 3군에 올라와서 편한 전개를 펼칠 수가 있겠느냐. 캄스트롱 역시도 흙을 맞아본 적이 없죠. 입상했을 때 외곽 2선 물고 잘 갔는데, 자 이번에 요놈보다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놈이 7번 마 콰트로맥스, 9번 마 선라이트 보이도 있고, 특히 10번 마 그마스토밍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외곽에서 감고 아마 선행 출하를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예전에 한 구라 두 구라의 추억이 있는 그마스토밍. 뭐 앞다리 쪽에 그 교돌상으로 전부상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죠? 우후지 교돌상. 정치는 뭐 이빨 갈아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2번 마 캄스트롱이 저는 대가리 팔리는 게 조금 불만이다. 조금 불만이다. 뭐 복귀도 기가 막히게 나오죠, 두 번 모두. 그런데 경마라는 게 복귀만 좋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죠. 조교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전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야, 2번 마 캄스트롱 이번에 이게 안쪽에서 혹시나 고로시가 될 그럴 경우도 분명히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좀 재밌게 노리는 한 놈이 딱 걸렸습니다. 기승기수도 그렇고 최근 싸워왔던 상대도 센 놈들이었고, 좀 하나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직전 경주에도 뭔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요. 신발이 벗겨지고 뛰었던 놈이 또 하나 있죠. 신발 벗겨진 게 뭡니까? 편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말들이 이렇게 뛰면서 한쪽에 편자가 빠지면 아무래도 이게 부자연스럽겠죠. 여러분들이 신발 한쪽만 신고 한쪽 안 신고 달리기 하면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필도 하나 숨어 있고,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도 하나 있고, 자, 절대로 이번 경주는 배당판대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경주로 보이지 않는다.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달러박스 한 놈, 분명히 한 놈 잡아놨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노리면서,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 또 조철 스타일 상한가 멋지게 한 방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장학가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8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간단하게 실전 배팅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5월 말 경마 느낌도 좋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분명히 전해드릴 거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다시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2경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1, 4, 6,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27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방송 모두 마치고요. 자, 여러분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